안녕하세요. 수처의 달인 박수처입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방법으로 봉합을 해봤는데요. 궁금하시다면 영상으로 같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백투더 수처의 박정철 박사입니다. 발치하시고 여러 가지 봉합들 많이 하실 건데 오늘 유용한 수처 하나를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때 이제 많이 쓰시는 봉합이 발치와 수처라고 해가지고 X수처를 많이 쓰시는데 이게 사실은 단순 봉합을 그냥 두 번 한 봉합입니다. 잠깐만 좀 보여드릴게요. 사실은 그 누구나 본능적으로 가장 많이 발치와를 닫아라 라고 누군가 시킨다면은 이 봉합을 하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X수처인데 저는 절대로 이 수처를 안 쓰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보여드리는 거예요. 상부의 연조직을 잘 봐주세요. 보이시나요? 어떤 힘이 발생하죠? 협측과 설측으로 연조직이 끌려와서 닫힙니다. 피가 젖어 들어가는, 잉크가 젖어 들어가는 모습이 바로 보이실 겁니다. 이러한 형태로 저희가 실제 임상에서도 셀라인 내지는 뭐 다른 수액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적셔주시면은 바로 적용이 가능하고요. 레고그래프트의 가장 큰 장점은 처음에는 되게 단단하지만 사용할 때에는 손쉽게 부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레고의 큰 장점 중에 하나, 몰딩이 아주 손쉽게 됩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살살 다져주시면은 벌써 형태도 트리밍이 되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루트 쪽으로도 손쉽게 밀려 들어가죠. 피가 콜라겐 막을 따라서 지금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그쵸? 아주 손쉽게 멤브레인 적용이 끝났습니다. 당기면 당길수록 당겨지지만 이쪽 협측, 설측 부분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걸 보실 수 있죠. 성형외과 논문을 뒤져보다가 우연히 발견을 하게 된 거고요. 이후에 선생님들한테 나눠드렸더니 너무들 좋아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아주 많은 애착을 갖고 있는 저에게는 선물과 같은 그런 봉합술입니다. 부디 유용하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봉합들은 아직 발견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임상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좋은 봉합술 만드셔가지고 환자분들에게 좋은 보물 같은 선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